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그거를 좀 저 전부 알아내 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브리핑하는 게 좋겠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추려왔습니다. 이제 미제 사건 해결 사례도 나오고 해결 사례가 그렇습니다. 네네. 해결 사례입니다. 또 섹터가 하나 생겼네. 예. 그 당시에 그 온몸에다가 그 설탕 뿌려놔 가지고 엽기 살인 사건이었어요. 왜 뿌린 것 같으세요? 여주인은 다행 메시지 남기는. 그죠? 네. 그게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억울한 자기 한을 풀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건으로 해서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 중에 효자손 큐 초록잎 홍합 크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바르는 파스. 평소에 이제 우리가 평소에 파스 붙이면 이 붙였다 뗐다 하면서 아프잖아요. 힘들고 바르기만 하면은 그 관절 쪽에 아주 시원한 그런 느낌 받으실 겁니다. 제가 낚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쭈그리고 앉아 있어서 허리라든지 이 목 부위 같은 데가 상당히 많이 아파요. 그다음에 땡기다 보면 이 팔목이 많이 아픈데 초록잎 홍합 크림 제가 들고 댕기면서 수시로 바릅니다. 목, 허리 이쪽 그 팔 상당히 괜찮아요. 생각보다. 아시다시피 이 초록잎 홍합에서 추출한 그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게 정말 인기가 좋아요. 수원대 생명공학과하고 벤스랩 연구소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했고요. 자극적인 온열감으로 그 아픈 부위를 일시적으로 안 아픈 것처럼 하는 그런 효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꾸준히 사용하면 진짜 효과가 있고 그렇다는 것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섯 가지 특허 성분으로 피부까지 보호를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피부가 바르고 나면 보들보들하다 이런 거 그 상품 사용하고 난 그 후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있겠지요. 제품 구매할 때 샘플도 같이 보내주시는데요. 효과가 없으면 100% 그 환불해 준대요. 이건 자신이 있다 그 소리 아니겠어요? 또 우리 사건으로의 구독자님들한테 추가 할인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사은품도 증정하는 것도 더더군다나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다양한 이벤트가 있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벤스랩 초록잎 홍합크림 이거 믿고 구매해도 괜찮다고 권장해드립니다. 예, 이번 주는 원래는 네. 미제 사건 하려고 그랬어요. 염 교수하고 저번 주에도 중요 사건을 했기 때문에 미제 사건을 좀 갈까 뭐 이렇게 이제 준비를 그 미제 사건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울산 신정동 그래요. 다방 네. 그 여주인 살인 사건 범인이 12년 만에 예, 네, 그렇대요. 검거가 됐어요. 네. 그 내용을 우리가 미제 사건 나는 그 목록에 들어있어서 그걸 할 판인데 예, 미제로. 미제로 할 판이었는데 검거가 돼버린 거예요. 잘 됐네요. 잘 됐죠. 잘 됐죠. 잘 그래서 이왕 그렇다면 그 사건 그 미제 사건 해결 사례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그거를 좀 저 전부 알아내 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브리핑하는 게 좋겠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추려왔습니다. 이제 미제 사건 해결 사례도 나오고 해결 사례가 그렇습니다. 네네. 해결 사례입니다. 또 섹터가 하나 생겼네. 예. 그 이 사건이 이제 발생했던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2012년이에요. 예예. 그러니까 12년 된 거죠. 네. 2012년 1월 10일입니다. 이때쯤이에요. 추울 때네요. 예. 이때 딱 이때쯤이잖아요. 2012년 1월 10일 날 오전에 네. 울산 남구에 있는 신정동에서 이 다방을 운영하던 분이 한 분 이제 여성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 사위가 이제 그 다방을 갔다가 숨져 있는 장모님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사위가 장모님 사업장에 갔다가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그 전날 안 들어갔으니까 아마 예. 아내가 남편한테 한번 뭐 출근길에 예. 뭐 가라든지 뭐 시켰겠죠. 그래서 오전인 거 보니까 네, 1월 10일 날 오전에 발견한 거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다방에 이제 그 사위가 들렸다가 그 다방을 운영하는 그 장모님이 사망해 있는 거를 발견하고 놀래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바로 이제 출동을 했겠죠. 네. 출동을 해서 현장을 감식을 이제 했는데 딱 거기서 현장에서 발견된 건 뭐 경찰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목이 졸린 현장. 아.
액살이죠. 그러니까 예. 목 졸리는 흔적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옷이 벗겨진 상태 옷이 벗겨진 상태에다가 또 이거 특이한 점이 있었어. 이 사건이 그래서 뭐예요? 온몸에다가 설탕을 뿌렸어요. 아, 또 가루 가방에 뿌렸구나. 가면 가루 설탕 놓잖아요. 예, 예. 그걸 전부 몸에다가 쫙쫙 뿌려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시끌시끌했었어요. 사실은 발생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미제로 계속 오던 중이었어요. 네. 이거 뭐 변태 새끼냐 뭐냐. 그래서 성범죄 플러스 강도 목적의 어떤 범행 아닐까. 이렇게 추정만 했지 이제 그 범인을 이제 결과적으로는 검거 못했던 건데 그때 이제 경찰들은 뭘 수사를 했냐면 당연히 그 다방 출입자. 네. 단골 손님은 다 조사하는 거죠. 해야죠 뭐. 단골 손님 등 다방 출입자 싹 다 조사하고 네. 그다음에 혹시 뭐 다방 주변에 그 시간 즈음에 누가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목격자 뭐 네, 이런 거 조사. 네. 그다음에 유사수법 전과자. 유사수법이요? 네. 유사수법 전과자 등등 해가지고 한 500명 넘게 와. 경찰이 그 명단을 싹 뽑아가지고 예. 하나 딱 찾아다니면서 다 그 사람들을 저 면담을 했어요. 아,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울산 경찰이 수사는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한 겁니다. 네네. 꼼꼼하게. 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그 당신 그 다방에 자주 가지 단골 손님이지. 자 1월 10일 날 이전이겠죠. 그러니까 네. 1월 9일부터 뭐 1월 10일 오전까지 네. 사이에 당신의 동선 다 돼. 네. 알리바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쭉 얘기할 거 아니야. 뭐 하면 또 휴대폰 통화해가지고 대조해보고 네. CCTV로 대조해보고 그래갖고 알리바이를 깨나가기 시작. 500명 넘게. 그렇죠. 깨야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원시 수사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던 건데 못 찾았어요. 보면. 아, 못 찾았어요. 네, 이거 진짜 답답했다고 그래요. 근데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다방 안을 비추는 CCTV는 없었어요. 아. CCTV 안 달아놨어요. 안타깝다. 다방 쪽을 비추는 CCTV는 있었는데 네. 다방 안을 비추는 CCTV가 그 당시 없다 보니까 네. 경찰이 답답했던 거죠. 그냥 그 현장에 가가지고 경찰이 딱 하나 건진 거는 네. 유일하게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채취한 DNA 시료 하나만 있었어요. 와, 싸우다가 이렇게 긁었구나. 표피 조각. 예, 예, 예. 제가 맨날 방송할 때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거의 아실 거예요. 예, 예. 현장 나가면 손톱이 다치지 않을 만큼 깊숙하게 반드시 그것부터 잘라서 확보해야 된다. 그 안에서 뭐 긁어서 표피 조각이 나오거나 하다못해 때라도 나오면 네. 그러면 이게 나중에 DNA로 범인 잡을 수 있다. 네. 당장은 못 잡아도. 네. 그런데 이제 이 즈음에는 잘 아시다시피 2012년 이 즈음에는 이제 뭐 유전자 은행 같은 게 활성화가 안 됐을 안 때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이제 DNA 시료는 그때 채취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 하는 일은 뭐냐면 500여 명의 대상자를 전부 시료 채출해 가지고 손톱 밑에서 나온 DNA하고 대조 작업을 했겠죠. 아유, 보통 일 아니네. 그런데 그 사람들 건 했지만 거기서는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 결국은 장기미제 사건으로 아.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 쭉 장기미제 사건으로 가고 뭐 비난도 엄청나게 받았죠. 그렇죠. 예, 이거 못 잡았다고. 기억납니다. 예.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오랫동안 못 잡으면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그 해당 경찰서 수사팀에서는 손 놔요. 아, 손 놔. 다른 사건 수사하다가 연관되는 어떤 단서가 나오면 또 다시 달라붙더라도. 네. 일단 뭐 지금 계속 발생하는 사건이 더 급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되고 사실은 이제 실무상에서는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되는 순간 그 사건은 손 놓은 겁니다. 실무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계속 사건은 발생하니까 네, 계속 뭐가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처리가 되면 그 사건은 어디로 보내냐면 저 경찰청 아 그러니까 그 지방청 미제 사건 전담팀으로 다 올려요. 그럼 이제 지방청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각 서에서 장기 미제 처리된 사건을 전부 받아가지고 네. 리스트를 다 해서 리스트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어. 쭉 검토해서 이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재수해 가지고 가능성 있는 거를 또 우선순위를 매겨. 네네. 이제 그런 시스템을 봤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처리가 돼서 울산청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으로 네. 이관이 된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걸 받은 울산청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위를 정한 거예요. 적어도 손톱 밑에서 채취한 DNA 시료는 있잖아. 그렇지, 그건 있지. 과학적 증거가 있는 사건인데 이걸 못 잡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 경찰 네, 입장에서.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울산청 미제사건 전담팀에서 그거를 우선순위로 삼은 것 같습니다. 아, 일단 1차로 빨리 해보자. 이거 붙자. 네, 붙자. 이거는 우리가 붙자 이제 네, 지방청에서.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저 2019년이 흘러온 거예요. 한 7년 가까이 흘러온 그러네요. 거죠. 예, 12년. 그런데 이제 2019년 그 즈음에 네. 각 지방청의 미제 사건 전담팀이 막 발족되기 시작할 때. 네. 막 생겨났어요. 네, 그때부터. 네, 네. 왜 유전자 은행이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미제 사건 전담팀이 막 설립될 때거든. 네, 네. 여기서도 역시 그렇게 했어요. 2019년 10월 달에 그 손톱 밑에서 채취했던 DNA 시료를 국과수에 다시 의뢰합니다. 감정 의뢰. 네, 네. 다시 감정 의뢰를 했어요. 네. 그리고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과학수사 저 국과수에서 연락이 하나 딱 나. 뭐가 온 거예요? 요놈 DNA하고 유산 그게 나왔다. 그게 유산, 뭐냐? 예. 그거 누구냐면 2013년도. 네. 그러니까 이 사건 12년도 일어났죠. 네네. 그런데 그 다음에 딱 1년이에요. 2013년 1월이니까. 네. 2013년 1월 달에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네. 커피값 시비로 다방 여주인하고 다투다가 여주인을 두들겨 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때렸습니다. 못된 놈이네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있었어요. 그놈이 그 당시에 55세 남성이었는데 그놈이 DNA하고 이게 일치한다는 그 통보가 온 거예요. 희한하네. 즉 말하면 2012년 당시에는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이사저 사건 났을 때. 근데 네. 2013년 그 이듬해 1월 달에 요 범인이 언양읍에 가서 다방여주인 두들겨 패가지고 징역받은 게 나오는데 그때 DNA 채취를 했던 거야. 아. 그게 이제 뒤늦게 그 전에 12년께 나온 거예요. 일치한다고. 그러면 똑 떨어지게 이모 식갱이라는 요 놈이 범인이지 뭐예요. 예, 예, 그렇게 그러나 예. DNA가 일치한다고 해도 즉시 범인으로 단정하는 건 엄청난 무리수예요. 그렇죠. 예, 나오기만 한 거지. 자, 이놈이 넌 막 손톱 밑에서 죽은 여자 여성의 그 저 DNA 나왔으니까 네가 범인이야 얘기를 하면 이놈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내가 그 다방에 놀러 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방 업주하고 짜증나고 쌈박질하다가 그 여자가 나 할퀴고 그래갖고 다툰 적 있어요. 아마 그때 들어간 거겠죠. 이러면 할 말이 없어. 뭐 등 긁어줬다도 할 말 없는 거고. 미쳐. 그렇지. 등을 긁어줬다도 할 말 없는 거고. 머리 긁어. 그러니까 이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요놈이 범인인 건 거의 확실해요. 수법도 비슷하잖아요. 예,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놈을 면밀하게 범인으로 가려면 그때부터 이제 한 7년이 넘은 탐문 수사를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난관입니다. 난관. 탐문이 문제다. 예. 그래서 과거에 이 남성의 행적 수사를 위해서 그 당시 현장에 처음 살인사건 났을 때 출동했던 초기 단계의 수사관들 예, 예. 퇴직한 사람들까지 다 재조사했어요. 아, 퇴직한 선배님들까지. 그 수사관들도 조사하고. 그 즈음에 그 이 피해자 주변에서 그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라든지 하는 주변인들까지 다 추린 게 한 300명이 돼요. 아, 300명이나 돼요. 일단 DNA는 요놈하고 일치한다는 걸 확보하고 예, 예, 예. 그 300명을 상대로 해서 일일이 또 재조사합니다. 야, 쉽지 않다 이거는. 이게 수사라는 게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그 즈음에 2012년 당시에 그 2019년도인데 7년 전에 그 남성의 동선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7년 전에 영건영 교수가 7년 전에 기억 안 나요. 그 1월 10일 날 그 동선을 어떤 식으로 저도 경찰이 기억이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건 하려면 기억이 안 나는데. 걔가 움직인 행선지 뭐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는데 기지국 수사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갖고 한 500개 수 정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 남성이 그 즈음에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섹터는 한 500개 정도를 도출을 해갖고 거기 네. 찾아다니면서 네. 그 시간대 휴대폰에 뭐 10시 15분이라면 10시 15분에 고장소에 있었는지 뭔 일을 했는지 따지고 이런 식으로 500. 얘가 지금 완전 원시수사한 겁니다. 과학수사 같지만 원시수사예요. 만평장기를 받아가갖고 저기 뭐지 떨어진 거 집히는 거랑 똑같네. 이게. 그 남성 그 7년 전에 그 남성 1월 9일 날 그 네. 남성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행선지 500여 개소를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남성의 통신 내역 그다음에 금융 내역 요것까지 다 추적을. 이것도 남아 있었나 봐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아마 초등수사 단계에서 네, 이 남성은 안 그 도출이 안 됐었으니까 이 남성 걸 뽑아놓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근데 애먹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통화내역 같은 건 1년이면 삭제하거든요. 예, 5년 이상도 폰 안 하더라고요. 이게 애먹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결 해가지고 아마 이제 한 것 같아요. 참 대단해. 네, 굉장히 고생을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바로 너 손톱 밑에서 막 저 DNA 나왔는데 네가 범인 이 새끼 하고 잡으면 아, 내가 손톱 밑에 DNA 나왔어도 난 죽인 건 아니야. 나 그 여자랑 그 저 커피값 시비 때문에 우당탕탕 싸우다가 그 여자가 내 얼굴 긁은 거야. 그게 나왔겠지. 나 안 죽였어. 그 입증해. 그러면 기소도 못 해요. 그렇죠. 그래도 나왔다고 기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걸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뭐. DNA가 나오면 무작정 그놈이 범인이니까 바로 잡았다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네. 사실 지금 내가 이거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네. 사실 DNA가 나온 놈들이 있어요 지금. 경찰에 가지고 네, 있는 게. 네, 네, DNA 나온 게 있는데도 지금 이것처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그냥 경찰이 눈여겨보고 속이 썩어가는 놈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에이, 지금 현재 상태 대한민국 경찰에. 예, 예, 예. 예. 뭐 나왔는데. 예. 근데 이제 결국은 경찰이 그걸 구중해 갖고 잡아넣을 거예요. 예, 예. 일단은 그 새끼 집어진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수사관들이 가장 안타까운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거. 예. 맞습니다. 와, 진짜 속 터져요. 속 터지겠다.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때도 있어요. 예, 예. 그냥 자다가 아우, 이 새끼 범인 맞는데 그냥 그 옛날에 그러니까 내가 한번 말씀드렸잖아. 옛날에 뭐 우리 저 선배님 내 선배면 이제 우리 연건영 교수 선배님 되는데 그 선배님이 이제 서장하시는데 하다 안 되니까 말이야 귀신 복장하고 잠자는 놈 놀래게 해갖고 네가 죽겠지 해가지고 귀신 보고 놀래갖고 자백하게 하라고 그치 말도 안 되는 뭐 오죽하면 그런 얘기도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 오죽 답답하면 네, 그런 진짜. 얘기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속 터지는 일이거든요. 속 터지는 일이네. 사건은 이제 뭐 그렇게 되니까 7년 전 거 조사하지만 이미 사건은 10년을 넘고 있잖아요. 아, 그래 10년이 돼가죠. 그 당시에 10년이 넘은 상태에서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는 거는 진짜 이건 저도 모르는데 작년에 뭐였는지도. 네. 아니 뭐 심지어 이 사건 할 때 그 당시에 초등 수사했던 수사관들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도 기억이서 아련하게 네, 그럴 거예요. 가물가물하더라는 네, 거죠. 예, 예, 예. 그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은 DNA가 나오고도요 한 4년여 정도를 표류를 했어요. 그렇게 한 거네요. 4년 더 하신 거네요. 네, 4년 더 한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 경우에 절대 수사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대체로 이제 진짜 이런 경우에 속 터지지만 못하니까 아, 그냥 손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사관에 따라서. 그렇지만 지치니까 이거 안 하면 똥 누구 미단 닦은 것 같아서 잠 안 네. 와요. 네, 네. 수사관의 그 생리 저는 압니다. 네, 네. 아마 내가 짐작컨대 요 담당 수사팀에서 하다 안 되면 아마 이 용의자 얘 아마 저 뒤 미행도 무지했을 거야. 형사가 시키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랬을 거예요 이거. 자 이거는 DNA가 나와서 인적사항이 밝혀졌는데도 도저히 그 이놈을 직접 증거가 없어하고 못 잡아놓는 상태에서 4년간 또 표류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분은 뭐 말도 못하고. 그렇죠. 얘는 한참 전 얘기니까 배째로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얘한테는 아직 접근도 안 했지 형사는. 네. 걔 외곽만 지금 뒤져봤는데 따올 만한 단서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4년이 더 오른 거예요. 계속 물론 형사들이 그 4년 동안 노는 건 아니죠.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막 예. 별 짓을 다 해갖고 실제 그 오래전에 있었던 기억을 떠올리려고 막 돌아댕겼겠죠. 네, 네. 그게 4년 걸린 거예요. 그 새끼는 그때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놈은. 그럼 그러다가 뭐 누가 또 나온 거예요? 뭐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이 사건에서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형사가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건데요. 예, 예, 지성이면 예. 감천이에요. 네. 제보자를 하나 찾습니다. 제보자를 찾으신 거예요? 어떤 제보자였냐면 요놈이 그 당시에 막농오동 막리를 하면서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그냥 다방 인근에 있는 그 무슨 그 여인숙 네. 뭐 이런 모텔 같은 데를 전전하면서 살던 놈이에요. 아, 예, 예. 얘가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장기투숙자 비슷하게 하면서 다방을 들락날락 했나 봐. 네. 그러다 보니까 형사들이 어디에 착안을 했냐면 그 즈음에 그 인근에 있던 그것도 한 10년 넘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았다는 게 전 대단하다고 봐요. 형사가 찾아갔기 때문에 그 제보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네네. 그 인근에 있던 여관을 되찾은 거예요. 아 여관을요? 없어진 여관도 있고 여인숙도 있어. 거기를 찾아가 갖고
기억도 지금 현재는 폐업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겠죠. 그분들 주인 업주를 찾아서 또 그 당시 일하던 조바를 찾아서 그 당시 일하던 종업원을 찾아가지고 메토실에는 뭐 무슨 노동일을 저 콘크리트 미장하라던 뭐 김 씨가 있었고 나이는 몇 살이었고 뭐 부산 사람이었고 뭐 이런 것 등등을 탐문을 또 했어요.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댕긴 거 또. 예, 예, 예. 왜 그분들 중에서도 용의자가 있을 수 있잖아. 예. 얘도 또 그 비슷한 일을 하는 놈이니까 예. 얘에 대해서 아는 놈을 일단 찾은 거야. 예. DNA 뜬 놈하고 아는 사람들을 장기 투숙자 중에 찾다 찾다가 어렵게 한 사람을 딱 찾았어. 근데 그분이 기억을 딱 하는 거야. 뭐라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 당시에 그 다방 인근에서 그 여관에서 지냈대 자기도. 그러니까 장기 투숙자 맞아. 근데 그 당시에 걔 이제 이름 얘기해서 걔 그 이모 씨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 사람 알죠? 그 사람 그때 다방 거기 자주 출입했어요. 아 일단 자주 왔다는 거네. 자주 출입했어. 내가 알아요. 네. 우리 같은 장기 투숙자 동료예요. 거기 자주 출입했어요. 근데요 거기서 그 여주인 죽었다고 뻥 터지고 나서 우리도 막 그때 저 그건 다 기억이 남잖아. 네. 그 사건이니까. 선명한 기억이니까. 네. 네. 그러고 나는데 걔는 그때부터는 다 그 다방에 얼씬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나왔어 이게. 아 이건 탐문 과정에서 이게 의외의 소득을 확보한 거예요. 네네네. 그 당시에 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도 그 여관을 전전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영향가 있는 저 제보죠. 그렇죠. 사건 터지고 네. 이 새끼 사라져 버렸대니까. 네. 그래서 경찰이 즉시 그 사람의 참고인 진술 조사를. 아 참고인 진술 정나라하게 받았어요. 예예. 예. 뭐 나는 뭐 그 당시에 무슨 일하고 있었고 무슨 여관 메토실에 있었고 그 사람 뭐 그 뭐 뭐는 누구 뭐 홍길동이는 뭐 무슨 일을 하고 있었고 메토실에 있었고 같이 다방도 가서 있었고 뭐 다방에서도 뭐 특히 기억나는 거는 다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쫓겨나느니 뭐 이럴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 뭐 등등 에피소드까지 낱낱이 받은 그 진술을 쫙 받아가지고 그걸로 법원에다가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그걸 붙여가지고 DNA 증거하고 있으니까. 참고인 조서를 받은 거를 붙여가지고 2023년 12월 그러니까 네. 저번 달이죠. 네. 12월 달에 체포영장을 신청한 거예요. 그 올리면서 아 이거 발부 안 되면 어떨까 어떻게 그렇죠. 직접 증거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바로 법원에서 발부가 돼버렸어요. 야, 잘 나왔네. 판사가 봐도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인 진술 조서 잘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고인 진술 조서 얘기를 내가 꼭 한번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그 당시에 같이 여관을 전전하던 그 제보자를 찾은 것도 굉장히 힘들어서 했지만 네. 내가 볼 때는 그 참고인을 데려다가 조사를 받잖아요. 네. 그때 그 당시에 뭐 그 A씨 압니까? 예 압니다. 무슨 일 했나요? 노동일 했어요. 메토실에서 여관 뭐 장기 투숙했나요? 나는 201호 그 사람 301호 있었습니다. 뭐 그 사람하고 다방 자주 갔나요? 예 갔습니다. 고정선에서 끝나면 그거는 신빙성이 있지만 완벽한 심정을 주지는 못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까지 꼼꼼하게 받아야 되냐면 네. 아예 시나리오 써야 돼요. 지문까지 써버려야 돼요. 그 사람하고 그 다방에 둘이 갔던 적이 있나요? 간 적이 있습니다. 갔을 때 혹시 가서 뭐 그 다방 내에서 뭐 차 마시면서 무슨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아, 뭐가 뭐 그때 뭐 말다툼한 게 있었습니다. 라든지 네. 이런 세세한 것까지 제가 웃기는 것 같지만 뭐 저 참고인 조서에 파라온 측에서 그것만 딱딱딱 받으면 되지 무슨 잡단 그 군소리까지 그 조서를 받아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수사관 후배들 그 명심해야 됩니다. 뭐 속된 말로 뭐 그 범인 저 그 당시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다방 주인이 슬리퍼를 끌다가 자빠져가 코가 깨진 걸 봤어요 라든지 이런 거라도 집어넣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뭐가 더. 아니야, 꼼꼼하게 다. 그 당시에 그 드나들었을 때. 그 다음에 예, 예, 걔하고 예. 그 다방에서 봤을 때 걔 혹시 무슨 옷, 마지막으로 봤을 때 무슨 옷 입고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뭐 옷은 기억 안 나는데 모자 아마 썼을 거예요. 예, 뭐 라든지 예. 이런 거라도 거기 다 꼼꼼하게 돼야 돼. 아, 그러니까 기억을 내가 되달릴 수 있는 건 상당히 많다. 이런 총동원을 해가지고 그 참고인 조서가 100페이지가 넘어서 상관없어요, 이거는. 아, 예. 손톱만은 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뭐 지문 썼다니까요. 이때 이렇게 말하고 괄호 열고 그때 해는 뭐 또 뜨고 있었다. 뭐 이런 것까지 표현하면서 받았어요. 아 시나리오 쓰. 시나리오 뭐 저 연극 희곡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참고인 조서를 꼼꼼하게 받아가지고 그거하고
DNA 그 네, 증거하고 붙여서 판사한테 예, 예. 신청하니까 판사가 아마 거기서 오케이 이건 이놈이 범인 확률이 많아. 단지 체포영장이니까 체포해서 조사만 해보면 되잖아. 그렇죠. 그 조사해서 아니면 내보내면 예, 되니까 내보내면 체포영장이 되니까. 발부가 예. 된 거예요. 야. 그런데 체포영장 발부받으면 48시간 실무상으로는 36시간 이내에 정리가 돼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 받으니까 일단 그 사람 그 거주지는 딱 파악해두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따오려고. 네. 어디 살고 있었냐면 경남 양산이 주거지예요. 경남 양산이 그래가지고 그 추적을 시작해서 그 사람이 휴대폰 추적 뭐 이런 것까지 다 한 겁니다. 추적을 해가지고 그 뭐 여관에서 혼자 있는 거. 아 이때도 여관에 혼자 여관 있어요? 여관 떠도는 놈이에요. 여관발이라고 그러지. 12월 27일 작년 12월 불과 며칠 안 됐어요. 안 됐네요, 예. 12월 27일 07시에 경남 양산에 있는 여관에서 따버립니다. 아침에 잡으러 왔구나. 예, 체포영장 집행해버려요. 그래서 뭐 이 체포영장 또 신청할 때 그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조금 전에 참고인 진술 조서의 세세성 네. 그거 플러스 DNA 유전 증거 있잖아요. 네. 근데 DNA 증거도 경찰이 확실히 보다 확실히 하려고 명확하게 하려고 재감정을 11번 정도 했어요. 아 감정 11번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사람 거라는 걸 11번 정도를 국과수에서 계속 올려가지고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를 받아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유전자에는 에러가 없다 이거네. 유전자 에러 없다는 걸 완벽하게 각인시킨 거예요. 11번 네. 정도 재감정 그 신청 결과서까지 붙였어요. 예. 이러면 판사가 발부 안 할 수 없죠. 말 못하지. 예, 참 이거는 울산청 경찰들이 정말 잘했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영 이 새끼 딱 검거했어요. 딱 잡자마자 이 새끼 팔딱팔딱 뛰는 거지. 아 그렇지. 뭔 지도 이제 완전 범죄로 게임 끝났다고 본 거야. 네. 무슨 뭐 그러고 지도 이제 머리 굴렸겠지. 이게 전과자인데. 네. 아이씨 그 12년 전 그걸 니들이 어떻게 입증해. 그렇지. 웃기고 있네. 이제 오리발 막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놈 잡아다 놓고 과학적 증거도 들이댔지만 심리전술도 썼습니다. 심리전술. 네. 그 심리전술을 쓸 때 이제 울산청에 기존에 나가 있는 울산청 소속에 있는 프로파일러도 한 명 쓰고 네. 거기에다가 그 이춘재 사건 담당했던 그 우리 그 공 네. 그 저 프로파일러도 네. 이진경인가? 그 친구도 지원받고 네. 인천에 이제 그 택시 강도 사건 그 해결했던 프로파일러였어요. 네. 그 친구도 받고 그래서 한 프로파일러 한 3명 정도 투입을 했어요. 많이 넣네. 그래서 그놈 상대로서 심리 전술도 막 했어요. 그 담당 형사는 담당 형사대로 또 하고 네. 이렇게 이제 또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11번 재감정한 DNA 증거 들이대고 그다음에 네가 다방 주변에 그 당시에 있었다는 증거 명확하잖아 쉽게 이 사람들 예, 다 너 예, 거기 있었으니까. 뭐 그렇죠 예. 너 수시로 들락거렸다며 그 다방 뭐 이런 것까지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게 이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심정적으로 너 지금 자백해야지 감경받는다 어차피 12년 지났으니까 형량 많이는 안 떨어질 건데 네. 그래도 지금 네가 사실대로 용서를 빌고 자백을 하고 유가족한테 저 용서를 받아야지 너 형량 짓게 떨어질 거 아니냐. 네. 그게 현명한 거지 멍청한 놈아. 오리발 내민다고 이 정도의 과학 증거가 있는데 너 그럼 되겠냐. 그렇지. 일단 체포도 됐으니까. 이거 그래서 뭐 거의 뭐 맨날 걸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백했습니다. 압박을 잘하셨네요. 그래도. 네, 잘했습니다. 네, 문제없이. 그러니까 저 내가 볼 때 그냥 냉온 작전이 다 통한 거예요. 아마 배드캅 역할은 당연히 형사가 했을 거예요. 강력 형사가 죽여 살려 하면서 난리 쳤을 거고 국합 역할은 프로파일러가 했을 거고. 원래는 프로파일러들이 했었죠. 배드캅 국합이고 가지고 했을 겁니다. 뭐 근데 어떤 형사가 뭐 좋고 나쁘고 없죠. 그렇죠. 네. 역할 분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식은 이제 요건 요까지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언론 보도에 검거했다는 내용의 이야기고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저 울산 남구 신정동 다방 여주인은 그럼 왜 죽였는가? 그렇죠. 그게 Y가 이제 예. 다방에서 이놈이 지 말로는 성관계를 요구했답니다. 아. 성관계를 다방 여주인한테 요구를 했는데 자기 거부당한 것 때문에 홧김에 내가 범행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범행은 언제 했느냐. 그 1월 10일 날 사유가 발견했잖아요. 예, 예, 사유가 발견했죠. 2012년 1월 10일 날. 네. 근데 범행은 2012년 1월 9일 날 21시 27분. 전날 늦게네요. 밤 늦게. 그러니까 네. 그 시간대에 다른 손님이 없었던 거예요. 네, 네. 다 나간 상태에서 요놈이 성관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안면이 트인 그 여주인이니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해서 홧김에 폭행하고 목을 졸라서 살해한 다음에 온몸에다가 탁자에 있던 그 설탕을 뿌리고 이제 도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성폭행을 시도한 정황은 명확해요. 이건 얘는 그 당시 발견됐어도. 그 지금 이거 보면서 엊그제 양주하고 고향에서 다방 들어가 가지고 그 저 주인 그 목 졸라 죽이고 도주한 놈 있잖아요. 네. 그 사건하고 이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예. 그죠? 예. 거의 맥락이 비슷해요. 맥락이. 예. 그래서 이 사건은 2019년부터 재수사를 해 갖고 4년 만에 건 거. 그러니까 2019년도에 DNA가 나와서 요 놈이 양산에 살고 있는 요 놈이 범인일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새끼의 어떤 직접 증거를 못 밝혀가지고 4년간 형사들이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 겁니다. 야, 엄청나다. 근데 4년 동안 엄청 고생했을 겁니다. 4년 담을 동안 담을 그냥 계속 조사하는 게 만만치 않네요. 그러니까요. 300명이나. 그러니까 얘는 그 당시 범행 당시에 노동자로 일하면서 여관을 전전하고 댕겼던 놈이 그렇고요. 맞고요. 예. 예. 그때 다방이 2층이었다고 그래요. 2층 다방이었다고 그래요. 그 2층 다방이었는데 그때 손님 없었다고 그러고 당연한. 예. 예. 그 성관계를 시도한 다음에 실패하자 이제 그 화딱지가 나고 여주인 복부를 자기 발로 찼다고 그래요. 아. 그리고 걷어차고 목 졸랐다. 요놈 이제 그 한 뭐 사망한 사람 말이 없으니까 요놈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복부를 차고 나가 떨어지니까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졸랐나 봐요. 목을 졸랐겠죠. 쓰러진 사람. 예, 예, 그러겠죠. 목을 졸를 때 이제 그 손톱 밑에 표피 조각이 나오는 이유가 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손을 잡고 반항을 하면서 요 새끼 손등을 핥힌 거예요. 여주인. 아, 손등을요? 예. 그래 긁으면서 이제 아유, 저항을 아유, 했지만 결국 목 졸라서 그냥 사망한 거고요. 살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손톱 밑에 여주인은 다행 메시지 남기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억울한 자기 한을 풀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목 졸라서 올라타고 졸라서 죽인 다음에 이 새끼가 테이블 위에 있던 설탕, 다방 네. 그 커피에 타는 설탕을 쫙쫙 뿌린 겁니다. 아, 왜 그랬지? 몸에다 다 뿌린 거예요. 그래서 엽기 사건이었어요. 이게. 네, 엽기죠. 설탕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이 잠겨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위가 문 따고 들어갔잖아요. 네. 요 새끼가 그때 13명치 들고 나왔어요. 아~ 나와서 출입문 잠근 겁니다. 네. 다방 출입문 잠그고 걸어서 그 인근에 있는 술집 가서 술 처먹었어요. 미친놈이 사람 죽이고. 가서 인근에 가서 술 처먹었어요. 아~ 이게 그 새끼 그 당일날 동선이고요. 이 사건은 사건 초기에 처음에는 이제 금품노린 강도 사건으로 안 봤어요. 아예 그렇게 보셨네요. 어, 예, 성범죄 쪽으로 이렇게 봤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다방 내에 있던 300만 원 정도, 예. 그다음에 400만 원이 들어 있는 통장, 동전 뭐 이런 거 이게 그 강도 살인으로 보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네, 예. 그 돈이 있는데 거액이 있는데 안 가져갔다는 거죠. 예, 300만 원 특히. 그 보지 않은 이유가 예. 이제 그 돈이 있는데 안 가져가서 이거는 옷도 벗겨져 있고 내려져 있고 시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마 발로 차고 쓰러지니까 벗기려고 덤빈 것 같아요. 강간하려고. 네, 네. 그때 이제 반항하면서 긁으니까 목 졸은 것 같고. 그러니까 돈은 안 없어지고. 탈의가 돼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성범죄 목적이 많다고 이제 이렇게 봤던 거고요. 네. 또 뭐 여주인은 주변을 조사해 보니까 피해자 조사해 보니까 뭐 원한 관계라든지 누구한테 감정 사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주 좋았대요. 예, 그 여주인. 그러니까 이거는 원한 관계도 아니고 그런 거고. 더더군다나 이제 안타까운 거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며칠 전에 그 출입문 열쇠를 바꾸어 달았었대요. 아, 그 잠긴문 열쇠를요? 네. 새 걸로? 그래서 새 열쇠 세 개를 모두 이렇게 바꿨었다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 자물통 같은 거를. 근데 그러니까 이제 혹자는 그 얘기하더라고. 뭔가 위험한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어요. 여주인. 예, 그래서 예, 예. 열쇠를 한 세 개를 다 바꾼 게 아니었을까. 예. 그러면 그 징후가 그 전부터 있지 않았을까. 예. 이런 이야기 등등이 있기는 해요. 그렇게 추정할 만하네요. 하여튼 예. 저 그 당시에 그 열쇠 뭉치로 들고 나와서 잠궈놓고 열쇠를 가지고 도망갔다면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면식범이고 면식범이죠. 그래서 면식범 중에 초기 수사 때 무게를 좀 뒀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근데 뜨내기 돈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범위 안에 못 들어왔나 보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방 안을 비추던 CCTV는 없었고요. 없으니까. 다방 앞을 이렇게 비추던 CCTV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당시 이제 경찰이 1월 9일 날 밤 9시 반부터 그다음에 그 다음 날 06시 30분까지 일일이 그 CCTV를 다방 쪽을 비추는
CCTV를 확인을 했어요 경찰이. 근데 거기서 발견 못했거든요. 네. 그때 발견 못한 이유가 정말 안타까워요. 뭐예요? 그때 다방을 비치던 CCTV가 회전식이야. 아 이렇게 돌아요? 쭉 도는 회전식이야.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한 바퀴 도는 거야. 동서남북으로 10분 10초씩 이렇게 옮겨댕기면서 화면 촬영하는 거야. 그렇다면 한 번에 40초 정도가 소요되잖아. 그렇죠. 오차가. 그러니까 한번 여기 찍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1회에 40초 정도의 시간차가 나다 보니까 일부 시간은 기록이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그 새끼 갖고 다방 들어오는 게 그때 안 찍힌. 안 찍힌. 다른 방향이. 여기 찍고 있을 때 일로 들어오면 안 찍히잖아. 그건 안 나오지. 40초가는. 그럼 한 방향 찍은 거 아니고 또. 그래서 이 새끼가 그 기록이 안 남았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못 잡았던 건데 이렇게 DNA로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수사 내가 볼 때는 울산청에서 잘했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미제로 10년이 넘었는데 이거는 공소시효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잡혔을 때 뭐라고 그랬대요? 얘가요. 아 이제 이 자식 처음에 오리발 계속 까다가 나중에 자백하고 난 다음에는 네. 지금이라도 그 피해자한테 죄송하고 유가족한테 죄송하다고 마지막으로 사과했습니다. 그게 이 새끼는 나쁜 놈 새끼는 12년 동안 아 난 게임 끝났어. 절대 나 못 잡아 이제 살인 사건하고 물러나라 하다가 예. 그냥 느닷없이 여관으로 12년 만에 형사가 찾아와고 수갑 채우니까 자지러졌을 거 아마 이거. 관내에서 돌아다녔으니까. 이놈 얘기는 그러더라고. 형사들이 저 수갑 채우니까 무슨 다른 사건인 줄 알고 찌지한 거를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딴 죄도 많이 진 거야 이 새끼가. 있네. 아,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뭐 누구? 아, 나 그거 아닌데 말이야. 나 뭐 저거 떠들었다는 거라서 헛소리 하지만 막 살인이야 이 새끼야. 너 신정동 살인 사건 자지러진 거지. 의학 소리란 거지 이놈 입장에서도. 이게 그래서 결국 12년 만에. 예, 그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당시 그 온몸에다가 그 설탕 뿌려놔가지고 그 엽기 살인 사건이었어요. 왜 뿌린 것 같으세요, 교수님? 그거는 내가 전에 때 증오 내지는 어떤 분이 안 풀려가지고 네. 증오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그 어떤 그 분풀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그거를 질문을 저도 많이 받고 교수님도 아마 많이 받고 왜 가루를 뿌리냐. 가루 많이 뿌리잖아요. 증거인멸 목적? 옛날 윤금희 씨인가 아마 옛날에 그 저기 성매매 여성 그 미군이 그때 탈 때 하이타이 밀가루 사건. 예, 그 하이타이. 예, 그 아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교수님 얘기 그거예요. 뭐냐면 공격하는 과정에서 분이 안 풀려서 죽은 사체를 대상으로 추가적 훼손 중에 하나로 뿌리는 거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갑작스럽게 본인도 모르게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 피해자가 이제 아주 잔혹한 상태로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걸 뿌려놓으면 일단은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자기 위안. 예. 그러니까 자기. 이건 아닌데 현실 부정 차원에서 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일부 이제 세제나 이런 거 화학물질 이런 거 뿌리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봐도 교수님 1번 추정하신 1번 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거 정말 이거 울산청에서 잘해가지고 12년 만에. 아유 고생하셨네요. 네, 12년 만에 검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살인 사건 공소시효도 없고요. 네 없어요. 이제 지금 전국에 그 미제 사건 일으키고 잘 피해 당기는 놈들을 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네. 절대로 언젠가는 걸립니다. 빨리 자수하셔요. 빨리 자수해서 네. 저 용서 조금이라도 네. 받는 게 네. 낫다. 이 절대로 언젠가는 검거된다. 요거 말해주고 싶어서 네. 반드시 잡힙니다 언젠가는. 네. 교수님 이거 진짜 제가 저도 진짜 궁금한 최근에 진짜 일주일도 네. 안 된 따끈따끈한 사건인데. 엊그제 사건이죠. 예, 조사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저 울산 신정동 울산 남구 신정동 네.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네. 설 온몸에 설탕 뿌려놨던 네, 맞습니다. 그 사건 12년 만에 해결했다는 거 네. 자세히 설명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은 제주도의 레드향, 레드향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나이브 때 선화농장 사장님이 황금향 소개해 드렸었죠.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우와. 맛있다. 이거 끝장이다. 뭐. 정말 잘해요. 야, 저거 봐, 지금. 글 막 올라가잖아. 막 올라온다, 막. 야, 그리고 이게 완판이 돼갖고, 레드향이 그 다음에 나온다네요. 드디어 기다리던 레드향이 나왔습니다. 제초제 사용 안 한다는 건 뭐 당연하고요. 오리를 키워서 제초 효과를 얻는 그런 그 친화적인 농법으로 레드향을 키웠다고 해요. 레드향은 아시다시피 당도하고 산도가 높아서 과육이 새콤달콤하고요. 톡톡 씹히는 그 식감이 있죠.
제품 받고 3일에서 5일 정도 숙성해서 드시면 달콤하게 레드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직접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해서 중간유통 마진이 없이 저희들이 맛볼 수 있게 해주신 거고요. 우리 사건을의 구독자님들께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구독자분님들한테는 더 할인된 가격으로 주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문은 010-3968-3206 전화 또는 문자로 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비타민이 펑펑 솟아나오는 레드향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